네, 오늘도 저희 찔링님 네. 불타는 금요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네요. 아, 반갑습니다. 두 분 멍 때리고 계세요. 아, 예. 오늘 저 주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저희가? 두 분 지금 중국 경제나 증시라고 하면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전 사실 궁금한 게 홍콩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홍콩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우를 자아내다가 최근 테크 섹터 위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지 아니면 좀 불안한지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거기 영역. 홍콩에 상장한 테크주도 최근에 좀 동반 반등했지만 가장 반등폭이 큰 것은 사실 테크가 아니고 부동산이나 소비나 제약 바이오예요. 이게 아무래도 12월 7일에 발표한 방역 완화 정책이랑 관련된데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이라 하면 바로 관심 있는 게 플랫폼이나 IT나 이런 플랫폼 관련주라서 그런 거지 오늘도 사실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부동산이랑 바이오였어요. 방역 완화랑 관련된 거. 근데 방금 하신 질문 11월부터 홍콩이랑 중국 증시가 동반 조금 반등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반등은 12월 7일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지만 그 전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조금씩 슬슬 기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첫 번째는 방역 완화가 아니라 11월 중하순에 발표한 부동산 지원 정책이에요. 3대 부동산 지원 정책. 거기다 방역 완화 기대감. 거기다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내 요인이고 해외 요인은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달러 지수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한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11월 초부터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고 또 홍콩은 외국인 비중이 40% 이상이라서 중국이랑 연관성은 높지만 사실상 그리고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패그제라서 중국이랑 홍콩 시장을 동시에 반영하는 시장이라서 중국만 봐서 판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제 생각에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반등했잖아요. 1차적인 기대감에 따른 1차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고 최근 2, 3개 거래를 봐도 장 초반에 확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거나 심지어 어제 그저께는 장중에 약간 하락 전환한 것도 있고 그래서 1차적인 기대감 때문에 반등한 것은 어느 정도 일단화된 것 같고 연말 연초는 어느 정도 방역 완화도 사실 효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며칠 안 돼서 좀 관망세나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 연초는 좀 횡보하다가 그 후에 방역 완화 효과나 경기 개선 여부에 따라서 다시 갈지 그게 정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찔링님이 실제로 국내 증권사에서 중국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디벨롭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나 공포가 극대화됐다가 네. 정책이 바뀌면서 급 반등하는데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동산 주식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노출되어 있나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게 기관 성격이랑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저희 대학 동창동에 평안보험 그룹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15년 차 근무했는데 보험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가 큰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운영팀이에요. 네. 평안보험 그룹 안에 운영팀이 50명이 있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 큰 기관일수록 물론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만 그 증시의 급락이나 급등 이런 기복에 따라서 잘 리밸런싱 그런 거 안 하고 일부 뭐 부동산이든 소비든 제약이든 뭐 테크든 반도체든 태양광 전기차든 어느 정도 대장주 느낌은 거의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렇게 두는 경우가 많대요. 아무리 시장이 그 막 변동성이 심해도 그런 아주 큰 기관은 쉽게 막 뭐 사고 팔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형적인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이런 경우는 뭐 분기마다 또는 2분기, 2개 분기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이나믹하게 거래하고요. 또 11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한 달 좀 안 돼요. 한 달 동안 중국 현지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슬슬 중국의 여러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그
기업을 탐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는 매니저들이 몇 번 갔고 이 기업은 몇 번 갔고 이제 연말 다음 주부터는 리밸런싱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중국의 큰 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관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주는 확실히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막 심각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그 정책이 2016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소비 막 이렇게 빵빵하게 했는데 그 전에는 부동산주 한두 개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어쩌면 당연히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2016년 이후에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거는 상해 거래소랑 심청 거래소 시총 합쳐서 2015년까지에는 특히 2010년 초반까지에는 전체 시총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10% 그리고 조금씩 7% 5% 지금은 2%밖에 안 돼요. 2%. 네. 그래서 네. 부동산주 투자 여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중국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슈가 아니에요. 고려사항은. 그래서 사실 부동산 섹터가 뜨겁다고 하는데 중국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포트폴리오 그렇게 기여되는 느낌 별로 없어서 저도 맞아요. 여쭤봤어요. 네. 네. 일부 진짜 큰 기관 빼고는 부동산주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1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니까 한 달, 두 달 단타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꽤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들어갔다 혹시 또 꺼지면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체감은 잘 안 된 거죠. 그런 차트로 보면 멋질 건데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최파우님도 요즘에 중국 어떤 뭐 키 보시는 섹터가 있어요 따로? 기본적으로 사실 전기차랑 클린 에너지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성장이 계속 나오는 산업이 있고 정책 지원이 오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소비재를 제가 오랫동안 안 봤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소비재들 중에 상당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비재 쪽은 많이 빠져있는데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투자들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큰 기관이든 작은 기관이든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급등한 성장주, 태양광, 반도체, 장비,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은 올해는 거의 다 하락했고 성장주들이 다시 갈지 아니면 방역 완화, 100% 완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완화했으니까 이제부터 소비 이런 게 다시 갈지 아니면 소비나 다른 분야는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성장률 둔화됐으니까 인프라로 그 GDP 성장률을 지탱해야 된다. 그러면 인프라나 이쪽인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군수, 우주 항공 이쪽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뜰까? 다들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4주 거래량을 봐도 조금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자꾸 애매한 그런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떠올리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관찰됐던 게 코로나 방역 해제되고 이제 모임이 자유로워지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이 술을 엄청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하이트진로나 이런 종목들 주류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이 오랜만에 일단 회포 푼다고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백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뭐 반부패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받았었는데 코로나 방역 해제 완전 되고 나면 일단 모임 많아지면 술은 좀 많이 먹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근데요, 하더라고요. 근데요. 네. 상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1월 초부터 오늘까지 상해 그래서 심청거래소에서 상장한 백조, 주류, 와인도 있고 한 40개 종목이 돼요. 지수나 다른 크게 반등한 그 상승폭에 비해서 백조의 상승폭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지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쵸. 심지어 어떤 주류 업종들은 지수나 그 대부분 많은 업종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았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스타일이 전 뭐 좀 부연 설명하면 전 모멘텀 투자자라서 올라가는 걸 추종하는 스타일보다는 저는 오히려 약간 역발상이나 약간 먼저 포지션을 취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중국 백조기업들은 사실 아직 움직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네. 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가더라고요. 코로나 완화 때문에 네 또. 그러니까 중국인 대상이 이제 모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나요 현지가? 지금은 사실 12월 7일 방역 완화 전에도 저희 가족들이랑 친구 보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할 모임은 계속 해요. 근데 지금은 더 편해졌다는 거지. 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방역 완화인데 네. 방금 두 분이 질문하신 것 때문에 한 15분이 지났네요. 네, 이어가시죠 그러면 바로 45분 쓰겠습니다 오늘. 네. 그
12월 7일에 많이 완화했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청자들 중에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생활하시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분들도 많고 12월 7일 전부터 여러 대도시에서 이미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잖아요. 화면을 보면서 중국 현 한국도 어떤 큰 이슈나 뭐 생길 때 인터넷 SNS에서 사진이나 짤들이 돌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상당 부분 현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시간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 2일, 3일에 뭐 광저우나 여러 대도시에서 방역 완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12월 초에 가장 SNS에 유행한 짤이 이거예요. 번역하면, 직역하면 갑자기 봉쇄 해제된 느낌은 마치도 ICU에서 건져내서 직접 KTV가 노래방으로 던져진 느낌이다. 조금 감동스러운데 동시에 좀 움직이기 두렵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감동이 중국어로 깐똥이고 감이 움직이다의 발음도 똑같은 깐똥이에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라임이요. 갑자기 갑자기 봉쇄 해제는 갑작스럽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12월 7일, 3일 전에 중앙 방역 당국이 이제는 PCR 전수 검사도 안 하고 건강 코드 검사 안 하고 대중교통 공공장소 대부분 장소 출입 시에 PCR 음성 증명도 요구하지 않고 봉쇄도 가급적 다 안 하고 자가격리도 허용한다. 그 전에는 5플러스 3이었잖아요. 예. 12월 7일 그거 나오고 나서 SNS에서 도는 짤이 이거예요. 대충 말하면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전, 밑에는 현재. 예전에는 식재료를 많이 사서 봉쇄하는 걸 기다린다. 이제는 방역을 풀었으니까 많은 약품들을 사서 이제 발열하기를 기다린다. 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한국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상비약이나 그런 거 많이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약국에 가서 이것저것 뭐 기침약, 발열, 뭐 해열제 그런 걸 샀어요. 이것저것 많이 사고 나서 그 약국 약사분한테 이렇게 샀는데 이제 또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그 약사 선생님이 이제 다 된 것 같다. 이제 남은 건 그냥 감염만 남았다. 그리고 중국인들 예전에 뭐 지인들끼리 만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식사했니? 뭐 밥 먹었니? 예전에는 이게 인사인데 예. 이제 방역 완화 후에는 그 양성이 양의 발음이 그 동물 양의 발음이랑 똑같잖아요. 양. 그래서 이제부터 만나면 너 양성 나왔니? 이게 인사가 된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대규모적으로 감염자가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일정 기간 지난 후 만약 너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다. 그러면 너는 너의 인간관계나 사교 능력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는 자가격리 위주로 하고 중증이나 심각한 상황만 병원에 가도록 이렇게 격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약을 샀다. 그걸 찍어가지고 SNS에 보여주는 그리고 이게 우측 하단에 이게 지금 품절이 된 약품인데 저도 집에 이게 몇 개 있거든요. 그 뭐예요? 저 파란 색깔. 한국에도 양약이 있고 한방약이 있잖아요. 예, 예. 중국도 양약이랑 중약. 이게 그 똑같은 감기약도 양약 그 화학 합성제 그런 양약이 있고 중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약국에서 이미 품절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중에 제가 친구로부터 받은 그 짤이 이건데 중국에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원단 연휴. 춘절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예. 그러면 이제부터 어차피 감염될 거를 각오하고 이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곧 연휴가 있으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놀긴 하지만 그 종교랑 관련된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연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번역하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 각자 개인 그 양성으로 되는 스케줄을 관리하자. 만약 너가 12월 17일 이후에 양성이 되면 유감스럽지만 너는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될 거다.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예. 만약 너가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감염이 되면 유감스럽지만 너는 원단 연휴를 놓칠 것이다. 예. 만약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면 되면 유감스럽지만 너는 춘절 연휴를 놓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감염기는 12월 9일부터 17일 또는 그리고 이게 잘못 썼네.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좀 네, 저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 메타포라 그래야 되나? 예. 저기서 이제 하는 게 뭐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이제 각오하자. 그리고 사람마다 사실 뭐 인구 많든 적든 사람의 연령, 직업, 경제력, 성향, 마인드에 따라서 이번 방역 완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시간 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개를 12월 초부터 오늘까지 받은 피드백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55년생 아버지는 정년퇴직하고 매일 등산하고 수영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말했어요. 개방이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확 개방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광동성에서 발표한 그 확진자, 중증, 사망자 데이터가 검증이 된 데이터겠지만 더 많은 지역의 데이터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60대고 건강하지만 주변의 80대 이상 노인들에게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2020년에는 국내 관광을 안 다녔고 작년이랑 올해는 국내 관광을 다녔는데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고 그때 가서 국내 관광을 재개할지 다시 결정할 거다. 그리고 86년생 중국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사촌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갑작스럽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 들어 경제, 민생, 의료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 방역을 풀 수밖에 없다. 풍향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좀 빠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의사니까 일반인보다는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코로나 전에 이미 의료 자원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데 지금 만약 더 많은 사람이 더 병원으로 가면 오늘 이미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다. 그리고 나는 정형외과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호흡기나 내과 쪽은 이미 줄이 서 병원 밖으로 이미 길어져 있다. 그리고 80세 이상 접종률이 아직 너무 낮아서 좀 근심이다. 80세 이상 치사율은 한 3%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관광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나는 일단 예약할 생각 없다. 한 2-3개월 지켜볼 거다. 그리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저우에서 그 한국이랑 일본의 어떤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그런 거를 중국에서 마케팅하는 업무를 하는 93년생 후배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해외처럼 뭐 한꺼번에 그냥 확 개방했으면 좋겠다. 나는 업무 때문에 한국 출장, 일본 출장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번 달에도 한국 출장 다녀와서 규정에 따라서 8일 동안 격리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빨리. 네, 왜냐면 지금 국내는 많이 완화했지만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5+3이에요. 8일 동안 격리해야 돼요. 그것까지 풀어줘야 사실상 완전한 네. 완화다. 그래서 12월 7일에 그 해제한 거는 PCR 점수 검사 없애고 예. 대중교통 공공장소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그거에서 그 음성 검사 안 하고 예. 봉쇄 아파트 그런 거 봉쇄 없애고 자가격리 허용. 근데 그 자가격리 허용은 국내. 근데 해외 입국자는 아직은 8일 동안 격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지 위드 코로나예요. 그 3년임 전에 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고수했잖아요. 네. 예, 정말 뭐 몇 명 나와도 그냥 싹 다 봉쇄해버리고. 네. 근데 그 이번 3년님 뒤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게, 물론 뭐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이제 경기 지표를 봤을 네. 때 과거에 이런 봉쇄를 했으니까 좋지 않아서 네.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뭔가 완화를 해야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완화하는 하게 된 베이스가 네.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딱 한 가지로 꼽아서 예. 말하기 어려운데 저희 예. 생각이랑 저희 주변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예.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어요. 예.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은 중국 자체의 데이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최근에 매일 몇만 명 나왔잖아요. 예. 물론 증상은 다. 근데 거의 늘어나기 시작한 게 10월부터예요. 근데 중국도 10월부터 슬슬 늘어났는데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월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서 중국의 광저우시가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광저우시에서 10월 23일부터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2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모니터링한 그 축적한 데이터 결과가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했다. 그중 중증자가 4명, 사망자 0. 그리고 또 좀 기다려서 2-3주 지나서 또 한번 확인하니까 확진자 16만 명 돌파, 중증 여전히 4명, 사망 여전히 4명. 광저우뿐만 아니라 샌양이나 일부 그 큰 제조 공장이 있는 지역 몇 곳을 샘플로 해가지고 어떤 모니터링이나 테스트를 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장성자동차가 국유 자동차 업체잖아요. 장성자동차가 북경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테스트장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실 방역 완화하기 전에 좀 풀었어요. 풀고 나서 확진자 얼마 나오고 그 데이터 같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해외 데이터를 100%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확진자는 네. 꽤 많지만은 뭐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생각보다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근데 유감스럽게도 80세 이상은 아직 접종률이 낮고, 근데 80세 이상은 심각하면 사망률이 치사율이 3%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24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확정된 후. 정확히 그 요인이 이번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서 뭐 몇 퍼센트까지 차지한지는 예. 아무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무원 친구의 의견도 한번 참고, 이게 다수는 아니지만 올 들어 제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일부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일부가 나갔고 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그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 이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발표했고, 근데 그래도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 외국 자본이 아무리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더라도 망설이게 돼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외국 자본 유출이나 그런 거를 감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분들이 생각하기 제일 편한 거는 시진핑 3연인이 정해졌다. 그래서 풀었다. 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잠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중국하고 이제 사우디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네.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계산하는 네. 네, 뭐 페트로 위안화해서 네. 뭐 이게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확정은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협력하겠다. 근데 그 석유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중국의 그 경공업이나 수공업이나 아주 상품들이 다양한 이우라는 곳이 있잖아요. 전 세계 거기 주문이잖아요. 조그만 예. 상품이나 뭐 조그만 무슨 기념품, 뭐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거. 그 EU에서 이미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사우디 쪽에서 EU에 주문을 할 때 그거는 이미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중국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벌리기 전에 항상 어떤 거를 테스트로 해서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근데 석유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다 위안화로 하면 좋지만 사우디도 그쪽 이익도 여러 가지 재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우디 전에는 카타르랑 그 27년 동안 장기계약, 그 전에는 러시아랑 30년 장기계약. 그리고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이렇게 관심 갔는데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5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외 방문 빈도랑 지역을 보면 은근히 아프리카를 많이 갔어요. 아프리카도 석유 생산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중동 비중이 아주 높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비중을 조금씩 균형화하고 분산시키는 작업을 사실 코로나 전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계기로 해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그
한 발을 더 확 내디딘 거죠. 카타르도 그 27년 계약이라고 와 크게 떴지만 그 전에 이미 10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대통령이 되시면 기업들이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오셔 뭐 청와대 만찬도 하고 뭐 기업인들 이제 회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시진핑 3년임 되니까 전세 기업인이 인사하러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 뭐 인사하러 오든 네. 시진핑이 네. 해외로 가든 각자 다 얻는 게 있고 다 윈윈 서로 예.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해에서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친구는 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찔링 중국은 말이야 너무 커. 너무 커. 서민들이 마지막 보루는 정부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커. 매우 커. 3년 동안 건강 코드 앱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은 이제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중국의 정확한 인구는 이미 통계가 됐고 정확한 인구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 공무원들의 문제점 의료 자원의 문제점 국민들의 인내 한계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방대한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압력 한계 테스트를 한 거나 뭘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 도움이 될 거고 이번에는 노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지만 향후에 혹시 예를 들어서 아동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우리는 평생 바이러스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길게 보면 국가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 물론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 뭐 긍정적인 또 그리고,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네, 아마 예. 사실 저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 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5플러스 3, 예. 호텔에서 5일, 자가격리 3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12월 7일 그리고 오늘까지 발표한 모든 정책들을 훑어봐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없어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7일을 포함해서 화면을 보시면 그 방역당국의 기자회견 그리고 외교부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는 언제 풀어줄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방역당국 담당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주로 중국 국내 각지의 방역에 대한 것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점진적으로 추진. 초진 가속화에서 보다 근데 언제 할지 모른다. 야, 저 점진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중국 사람. 아니 사회주의 특성이에요. 아, 점진적. 점진적이다. 순차적, 안정적. 그리고 밑에는 거의 매일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잖아요. 예. 똑같은 그 질문을 프랑스 외신에서 했는데 이렇게 답했어요.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원격 방역의 편리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이다. 근데 12월 7일 그 방역 완화 정책, 국내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중국 현지 그 증권업계 친구들이 보내준 어떤 짤이 있는데 네. 그냥 찌라시예요. 그 찌라시. 신빙성은 없어요. 네. 그 찌라시 내용이 12월 19일 5 플러스 3 격리 규정을 2 플러스 3으로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월 9일부터는 0 플러스 3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찌라시를 봐도 아예 격리를 취소한다는 문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점진적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좀 더 단축되면 저는 바로 비행 타고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방역당국 책임자의 그 브리핑이나 그런 걸 봐도 이게 화면을 보시면 핑크색을 보시면 준비를 잘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담배는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률 특히 노인과 고위험군의 접종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아직 시간 필요하다?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시장 수요가 터지고 나서 그 공급 업체들이 그 맞춰가는 공급을 확대하잖아요. 근데 화면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미 중국의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제선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9월 하순에 중국의 항공을 관리하는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선을 추가해라. 그래서 11월 초부터 중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도 중국의 여러 도시 왕복 그 국제선을 추가했는데 12월 현재 기준 중국 국제항공은 52개, 남방항공 42개, 동방항공 42개. 다음 달에 좀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국제선 한 주 동안 국제선 운항 횟수가 전주 대비 10% 증가했고 네. 그리고 그 평균 국제선 가격은 한 7%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국제선이나 항공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안 풀어줬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참 저기 격리가 풀려져야 뭐 좀 내수가 좀 더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고 관광 산업도 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기다려야겠네요. 예. 시간이 다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방역이 풀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예. GDP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내수 소비가 예. 회복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지 증권사들이 최근에 발표한 내년 한 해 내수 소비 연간 성장률은 5% 정도. 5%, 5%, 6%, 7% 다 있는데 예. 한 5, 6%로 잡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세 번째 시간 또 꾸며주신 저희 찐니님 언제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2주 후 2주 후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쭐링님과 중국 시장 업데이트 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 글로벌 개장 시험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